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카테고리의 담께는 너무나 개성 넘치고 그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들만 모았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회입니다. 2018 팩탄 베스트 기어 마지막 회 제7탄 ETC 부문 이펙터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저희가 정말 2018년 정말 많은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며 가슴 설렌 시간이 많았지만 때로는 너무 기괴하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은총씨의 표정을 고장내버린 이펙터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ETC의 그런 이펙터들도 몇 개를 섭외를 했고요. 이 볼륨 페달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EQ 등을 저희가 따로 뽑아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정된 이펙터들을 만나보시죠. 에이스리 스톤박스의 커스텀 볼륨. 네. 은총씨 10점 저 10점. 네. 메리스의 엔조. 은총씨 9점 저 9점 5점. 다음은 썸티케이의 프로테우스 샘플 홀드 필더 V2. 은총씨 9.5점 저 9.5점. 다음은 소스오디오사의 프로그래머블 EQ. 은총씨 8점 저 8점. 다음에 게임체인저 오디오의 플라즈마. 은총씨 9.5점 저 10점. 저는 2018년 모든 이펙터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펙터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ETC 이렇게 뭐 기타 등등으로 묶어버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죠. 페달들이죠. 뭐 성향적으로 따지자면 모듈레이션에 묶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드라이브에 묶일 수도 있고 근데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ETC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 아니면 그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감히 드라이브로 묶으려고 그래? 나 드라이브 아니야. 뭔가요? 퍼즈인가요? 퍼즈 아니야. 이렇게 톡톡 튀는 매력들을 가진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전 시간에는 이제 개개인 이펙터들을 사운드를 따로따로 들려드렸다면 오늘도 따로따로는 들려드리겠지만 EQ랑 볼륨 페달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세 개를 조합해서 지옥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촬영도 막바지로 가고 있고 네. 저희 정신도 이미 달나라 가고 있고 네. 한번 지옥문을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나볼 이펙트가 볼륨 페달의 끝을 보여줬던 에이스리 스톤박스의 커스텀 볼륨. 퍼펙트 볼륨이라든지 다른 볼륨 페달들 보면은 볼륨 페달이 정말 많이 진화했다 라고 느꼈고요. 이전에 저희가 알던 이펙터 보드의 밸런스라든지 톤을 박살내버렸던 볼륨과는 차이가 있었죠. 네. 근데 이 A3 스톤박스의 커스텀 볼륨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이펙터 볼륨 페달들조차도 아직은 모자란 페달이었구나 느낄 정도로 정말 가장 완벽했던 패시브 볼륨 페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자연스러운 커브감. 말도 안 되죠. 뭐 그거 한번 들려드리죠. 뭐 그럼 뭐 손으로 컨트롤하면 좀 부족하겠지만. 네, 뭐 근데 뭐 그래도.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냥. 어디 하나 튀는 거 없이 그냥 이게 손을.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손으로 볼륨을 올리는 느낌이에요. 기타에서 심지어 손으로 볼륨을 올릴 때도 기타 자체에 포트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커브가 이상하게 그려지는 기타들도 있잖아요. 근데 완벽한 커브를 그죠. 들어볼까요? 손으로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좀 이렇게 과하게 조금 해볼게요. 네. 이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대충 밀어도 균일하게 싹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완성도가 정말 높은 페달이다. A3 스톤박스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나라보다 이미 외국 아티스트들이 네. 먼저 굉장히 극찬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티스트들이 다 사용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말이지만 뭐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냐면은 아, 야, 그거 조금 이렇게 떨어지긴 해도 국산 써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브랜드로 정말 저력을 보여준 좀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쵸? 그렇습니다. 이 악기 쪽에서 볼륨 페달만큼은 한국이 제일 잘 만들어라고 말씀을 해도 될 정도로 맞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볼륨 페달이었습니다. 다음 혼란 속에 피어난 정교함 메리스의 엔조. 네. 저희가 오토빅과 함께 엔조를 다루면서 놀라긴 했지만 오토빗은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난 정말 진정한 탕하였다면 엔조 같은 경우는 말은 잘 들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야 그만해 그만하는 스타일의 정말 영리한 애였거든요. 얼마 전에도 연락 왔었어요. 그 메리스 네? 진아 맞죠? 네네, 진아였죠. 네. 개인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엔조 써봤니? 곧 써볼 것 같아. 네가 꼭 써줬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주던가. 근데 여튼 곧 주겠네요. 근데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영상이 찍으면 내가 다시 메시지 줄게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여튼 좋았던 것 같고 네. 역시나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엔조 사운드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달나라 보내는 이펙터들은 많아요. 근데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조는 그렇죠. 우주선에 태워서 보냈다가 다시 안전하게 데려오는 스타일이라면 달나라 보내는 다른 이펙터들은 그냥 싸버리는 거죠. 그냥 쏘는 그냥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지,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주를 하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이게 뭐 하는 거냐. 엔조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되고 이 제가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혼란 속에 피어난 정교함이라고. 네, 맞아요. 완벽한 렉 사운드를 자랑하는 ETC 장 부분의 또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건반주자 DJ분들이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보다 더 잘 쓰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 네. 다음은 저희가 리뷰 내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프로테스입니다. 이 프로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서프티케이를 만나면서 이 브랜드 정말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준 페달이고요. 이 엠벨롭 필터라든지 이런 계열의 이펙터 나는 왜 쓰지? 라고 가졌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박살내준 멋진 이펙터였습니다.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번에 일본 투어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네. 페달이에요. 약간 근데 반칙이 섞여 있는 페달이긴 해요. 뭐냐면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치면 효과가 정말 극대화가 되는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주니까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서브티케이는 스타일리시하다. 정말 스타일리시해요. 네,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양복 수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죽 점퍼도 딱 걸치고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젊고 그런 브랜드에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러 가는데 슈트 안 입고 가고 이제 라이더 입고 가는 거죠. 실제로 남쇼 같은 데 가도 한국 브랜드라든지 동양 브랜드의 악기 부스를 가면 양복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클래시컬한 악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양복을 입고 있지만 ESP 매장이라든지 부스라든지 가면은 귀 뚫고 피어싱하고 문신 문신형들. 엄청 하고 닭대가리에다가 엄청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야지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서브티케이 분들도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갔는데 막 정장 차려입고 이런 거 아니야? 배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아저씨들 널드 아니야, 널드. 막 이런? 그런 아저씨들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는 EQ도 프로그래밍 하는 시대죠. 소스 오디오의 프로그래머 EQ.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도 2018 정리를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많이 만났고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디지털 쪽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끝을 애들 봤다라고. 이공학도들 같아요. 네. 그 진짜 진정한 이공학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존 메이어가 이 EQ를 또 맞아요.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EQ입니다. 독특한 게 뭐냐면 보여지는 엘백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돌려가면서 EQ를 조절을 하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다가 프리셋에다 저장을 해놓고 심지어 저희가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와우처럼 그죠. 돌아갔던.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뷰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따로 이렇게 어떻게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뭐 그냥 기본 소리에서 그래서 켰더니 미들이 좀 땡겨졌는데 이게 껐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몰라요. 약간 살살 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다가 이제 끄면은 네. 이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죠. 이익은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오늘. 이 소스 오디오의 정체성은 확실히 가지고 가면서도 사운드 자체가 부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잘 설계한 이펙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디지털스러운 소리가 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만 막상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완벽하게 맞아요, 맞아요. 잘 제작된 EQ라는 게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가 있겠죠. 다음은 2018 베스트 기어를 이 이펙터로 마무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플라즈마. 이게 저는 제 생각보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되게 영감을 주는 악기다라고 네. 되게 했더니 댓글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좋은 댓글들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고, 안 좋은 댓글들은 굉장히 안 좋게 달렸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뒤에 찌그러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쓰는 이펙터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러라고 만든 이펙터인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라든지 디스토션에 물려서 사용을 하면서 바텀에다가 밑에다가 이 사운드를 깔았더니 정말 쉽게 굉장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완성이 됐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희도 정말 그게 좋아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이 외관, 불 들어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운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켜졌나요? 이 소리. 그쵸? 저기 라디오에서 나는 법한 소리. 그쵸. 여긴 델타, 여긴 델타, 알파라오로 오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이펙터를 이렇게 세 개를 써서 엔조랑 써서 프로테우스랑 써서 지형문 한번 네, 열어보시죠. 그냥 이대로 다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켜져 있나요, 이거는? 네. 와우.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의외로 괜찮은 소리가 완전히 지옥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펙터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이 악기 쪽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플라즈마 같은 이펙터가 나왔을 때 내가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닌데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엔조라든지 프로테우스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줘야지만 그렇죠. 새로운 음악이 새로운 나오죠.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연주자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이펙터라는 거는 악기 기타에만 이펙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에도 이펙팅을 해주는 어우, 좋은 제품들이기 말씀입니다. 때문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장장 7시간 동안 2018년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펙터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베스트 기어에 다루지 못했던 이펙터들 중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이펙터들이 많이 있어서 더 아쉬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ETC 부문에서 은총 씨에게 가장 큰,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을 네, 꼽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A3 볼륨 페달은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갖고 이미 너무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보조를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브TK의 프로테우스인데요. 잘 어울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는 재미를 몇배더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인벨롭 필터를 사용하는 게 어렵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잘쓸일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되게 음악에 펑크한 장르부터 소울 같이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음악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인벨러 필터에 약간 좀 두려움이 계시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솔로잉 할 때는 리듬을 칠 때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페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모로 역시 저한테 그렇죠 영향을 줬던 플라즈마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다 알고 있지만 괴상한 사운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시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에서 물론 저희가 그걸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운드와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 반드시 다르니까요. 기타 드시고 버즈비 매장으로 오셔서 플라즈마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적어도 일렉 기타는 손으로만 연주하는 악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도 잘 써야 진정한 일렉 기타 연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이펙터들을 더욱 솔직하고 더욱 즐겁게 리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특집, 예, 진이 빠지네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